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우선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느낌을 봤는데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라는 게 제일 많은 그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예, 있었고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 눈물이 났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보는 거죠. 네네네. 근데 두 달 동안 계속 뭉클함에 눈물이 났을까는 저는 조금. 저는 좀 뭉클함이 나. 나도 뭉클했는데. 목사가 교회를 못 가니까 네? 너무 뭉클해. 안 해, 안 해. 자, 접읍시다. 그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게 네. 디모데 목사님 얘기 좀 해주면 좋은데 한국 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돼서 뿌듯하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적인 사회 참여 문제는 한국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교인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결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이건 정치가 아니고 그냥 전염병이기 때문에 공적인 또 사회 문제가 돼 있고 지금 한국 사회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보수 대형 교회도 참여해도 말이 안 나와요. 이 정치적인 어떤 민감함이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동참되고 뿌듯했다라는 게 거의 80%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 목사님 보실 네. 때는 굉장히 참여를 잘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이 제 개인적으로는 개신교계가 좀 뒷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천주교나 불교 얘네들이 좀 빨라 이런 거예요. 지금도 완전히 다 폐쇄하고 네, 아예 다 폐쇄하고 안 보이고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개신교가 좀 느립니다.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닐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네.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직이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민주적이다 못해 너무 감리교는 중앙집권이잖아요. 감리에는 감리교는 중앙집권이 하나죠. 네, 그럼 감리교라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말고 저희 교단본부에 감리교에서 아직 힘이 없으시죠? 개혁지향적인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의 카톡방에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오프라인은 좀 이런 분위기면 언제쯤 할 것 같냐. 오프라인 예배를? 네, 오프라인 이 시국에. 예배를. 네,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 좀 이제 외부에서도 욕 덜 먹고 딱 봤을 때 제일 괜찮아 보이냐 했는데 차라리 그냥 제일 안전한 거는 불교계랑 천주교가 할 때 우리도 같이 하는 게 낫다. 근데 이 얘기가 딱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약간 좀 싸해졌어요. 저조해진 게 뭐냐면 창피한 거죠. 개신교계가 자체적으로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이나 안 되고. 제시가 안 되고 타종교에 대한 거를 하나의 모범 사례로 기준 삼아서 따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좀 이렇게 암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거 하라고 네. 한기총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 가 계시잖아요, 반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한기총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신교 기관이 이런 거 하라고. 그렇죠. 이런 거 하라고 교단들이 교단 본부가 다 있는 거죠. 정부가 예배 탄압한다고 막 이렇게 뻘소리를 해대니까. 아, 좋다. 그럼 그 얘기도 합시다. 아, 네. 아, 네. 웬만하면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예배 탄압. 종교 탄압이다. 탄압입니까? 네. 탄압이라고까지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 공무원들이 전화하고 네. 막 공문 보내고 오셔가지고 막 검사하고 그러고 가세요. 네. 근데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예배당에서 사수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니네까지 와서 우리를 체크하느냐 라고 하는 억울함. 네. 저희한테 어떤 분들은 죄송해요 막 열심히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뭐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명부 체크한 거 좀 달라고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종교 탄압으로 느낄 수 있다. 수 있죠. 공무원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출근해서 짜증이 난 거야.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얼굴이 팽해서 나오셨더라고. 얘네들 예배만 안 드리면 우리 출근해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네? 휴일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종교 탄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부실 공사가 나서 들어가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막아. 그게 종교 탄압인가? 왜냐면 코로나는 아무리 예방을 해도 그
그 아니면 도인 그 위험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는 상황이면은 수칙을 지켜주시되, 근데 그 수칙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모범 사례로 해서 그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 차원에서 그러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이트클럽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는 커피숍, 예, 그럼 교회랑 마트랑 그걸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발상 자체가 나는 좀 온당하지 않다. 이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공산화가 된다 라고 하는 단계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런 카톡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 하고 싶으십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면 태극기 집회에 물대포 쐈다. 아니, 물대포만 쐈겠습니까? 그냥 물대포만 쐈겠어? 맞아. 대통령 욕하면 바로 다 잡아. 그러니까 그게 가보면. 그게 공산화지. 지도자도 모르게. 어, 자기들 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런 거 뭐 탄압을 한 적이 있냐라는 거죠. 어쨌든 적당히 해야지.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목사들의 이야기들을 좀 한번 풀어가려고 하는데, 단편적인 거, 굉장히 단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목사님, 출석률의 변화가 좀 올까요? 변화가 무조건 오죠. 아, 네.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1, 2주만 경험했으면은, 네. 아,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텐데, 지금 거의 두 달째, 앞으로도 네. 뭐 한 달 정도 더 이제 온라인으로 지켜볼 텐데, 그러면서, 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큰 문제 없네? 네. 온라인으로 헌금해도 큰 문제 없네? 봉사 안 하니까 편하네? 편하네. 내 시간들이? 많아졌네? 오, 아까 전에 그 설문조사 보니까 자기 시간 많아서 네, 좋다는 네, 사람도 네,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아, 늦잠 자면 무조건 그래도 택시 타고 막 교회를 가고 아, 맞아. 네, 뭐 지각, 저기 아.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뭐 교사, 찬양단, 성가대, 뭐 식당 봉사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건데 다 안 해버리니까 이제 너무 좋아졌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굴러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고. 내가 맞는 분의 설교를 찾아서 듣다 보고 추천받다 보니까 유튜브 보듯이 채널 골라서 내가 구독하듯이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혼자 성경 읽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번 헌금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좋은 기부단체나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헌금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중대형 교회가 조금 많이 걱정인 거죠.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거품이 좀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교회의 어떠한 그 시스템에 종속시키거나 귀속시켜가지고 부지하게 이 뺑이 를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 이거는 안식이 아니라 뭐 성가대에서부터 뭐 교사 찬양단 그때 새벽 7시에 네. 나와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럴 시간을 가족들하고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그런다고 있었네. 네. 신천지를 경험하는 아니 주일날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날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가서 위로받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맞아요.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예배도 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있으면서 동시에 친교를 통해 얻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시기가 오히려 더 그립고 간절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로 구성되고 그런 걸 지향했던 교회들은 더 끈끈한 그 사랑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하나가 될 것이고 애시당초부터 좀 그렇던 대형교회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위주로 그리고 교인들을 막 돌렸던 그런 교회들은 좀 이탈자가 많이 발생해서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죠. 해체와 재조립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단 관련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성도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유튜브 안에서. 맞아요. 네. 좋은 설교자를 보면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들. 그 워낙 지금 유튜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강제로 다 뛰어들었죠 목사님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여나 그런 걸 찾아다니다가
좀 이상한데 빠지는 사람들이 관련 영상 막 이렇게 떠서 그러니까 찍어보고 그러다가 가짜 뉴스를 퍼다르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 신천지에 빠지고 그럼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형태의 이단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많이 상담이 빈도수가 늘어난 게 뭐냐면 거의 다 어디를 갔었다가 아니라 유튜브를 봤었다예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면서 좀 잘못된 것에 빠지는 사람들도 확률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 이단들이나 사이비 애들이 영상이 길더라고요. 길어요. 왜냐하면 5분이나 10분으로 하면은 이 사기꾼들이 뻥카치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밑밥을 깔아야 되니까 그렇죠.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단 탈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면 교회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가져가서 마치 정답을 주는 것처럼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유튜브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좀 이상한 것들, 디모데 목사님 표현으로 뭐 요사스러운 것들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감들이 좀 들기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교회라는 것이 해야 될 게 영혼 구원과 이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나가는 곳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에 좀 이미지를 많이 훼손했다. 네. 교회 스스로가.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에 비친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앞으로 전도와 선교가 좀 저는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식당이 없네. 왜 우리 탄압하러 왔어? 나 신천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동급의 수준을 그럼 교회 온라인 예배를 다 없애면 어때요? 중고딩들이나 청년들이 딱 들었을 때 뭔가 아다리가 맞으면 돼. 패기도 하고. 예? 제가 아는 청순생자 중에 제일 손찌가 많아기로.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해, 사랑해, 훈계라고.